테니스 오버그립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테니스 오버그립을 어떻게 감기 시작하는지, 감기 전에 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알려드렸듯이 테니스 오버그립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넓은 쪽과 좁은 쪽이 있고, 그 다음에 마감 테이프로 이런 식으로 갖춰진 것이 테니스 오버그립의 기본 구성입니다. 그러면 이 오버그립에 보면은, 이 오버그립을 감을 때 보면은 이 라켓에 감기는 부분이 있고 바깥쪽에 우리가 손에 닿는 부분이 있는데, 오버그립을 보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한쪽 면에는 비닐이 발려져 있어요. 뒤쪽에는 보면은 비닐이 안 발려져 있습니다. 물론 양쪽 다 비닐이 발려져 있는 모델도 극히 일부 있는데, 그 그립은 나중에 제가 또 그립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한쪽 면만 이 비닐이 붙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품을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이 비닐 부분이 여기 딱 요런 식으로 딱 맞게 잘라진 게 아니라 약간 더 길게 나와서 이 비닐이 붙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제가 하기도 쉽게 되어 있는데, 어떤 모델은 보면은 요게 딱 맞게 잘라져 있어 가지고 요런 식으로 좀 떼기가 좀 쉽지 않은 모델이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모르고 이 비닐이 발려져 있는지 모르고 이 부분을 위로 안 감고, 즉 이제 라켓이 있으면은 이 라켓 뒤에다가 이 비닐 있는 면을, 비닐을 제거를 하고 이 부분을 위로 감아서 이 비닐 있는 면 이쪽 위에 이쪽 부분이 우리 손에 닿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비닐이 있는 줄 모르고 이걸 뒤집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감는 분도 있습니다. 에이 누가 그래. 하지만은 실제로 테니스 초보자분들 보거나 입문자분들 보면은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쪽팔리니까 얘기 안 하고 나중에 보다 보면 사람들이 비닐 벗기는 거 보고 그제서 비닐 있는 줄 알고 있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거 모른다고 죄도 아니고요. 이 본인이 처음에 접한 그 오버그립이 이런 식으로 비닐을 딱 쉽게 그 티가 나도록 구성이 안 돼 있으면 잘 모릅니다. 이렇게 좀 쉽게 나온 그 이 오버그립 제품도 있는데, 이게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좀 맨날 이걸 칼가지고 그 이렇게 확인해서 뜯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 이 비닐을 보면 이렇게 좀, 요거는 소리가 좀 바짝바짝 나죠. 여기 쉬워가지고 이렇게 좀 소리가 나서 제거하기도 쉽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너무 얇게 하거나 너무 약한 거 써가지고 떼다 보면은 이렇게 분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그립을 이제 구성을, 내부 구성을 물질을 확인하셨으면은 이 비닐부터 제거를 하세요. 비닐부터 제거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뜯어지면은 좋은 그립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안 뜯어져도 나쁜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이제 작업하기 편리하게 안 돼 있다 돼 있다 차이인 것 뿐이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립을 비닐을 벗겨놓고 보시면은 이쪽에 손에 닿는 부분은 좀 촉촉하고 끈적끈적한데 뒤에는 조금 마르고 버석버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그립 안쪽에 이렇게 감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 손에 딱딱 이 달라붙는 느낌이 좋은 쪽을 안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달라붙는 느낌 좋은 쪽을 우리가 이제 이 손바닥에 닿도록 외부로 향하도록 감도록 하시고요. 자, 오버그립을 이제 감기 시작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감았던 라켓을 이제 제거를 해보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면 비닐이 지금 있습니다. 비닐이 좀 사용하다 보니까 헤어졌는데, 스카치 테이프를 한번 더 발라야 되겠네요.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를 이제 맨들맨들하게 발라놨죠. 여기 보면은, 맨들맨들하게 보이는 부분은 스카치 테이프를 감긴 부분이고, 맨들맨들하지 않은 부분은 스카치 테이프가 이제 덧붙이지 않은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감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버그립을 감기 시작하는 것은 여기 이제 이쪽 8번이나 이쪽 부분, 여기서 1번부터 1, 2, 3, 4, 5, 6, 7, 8, 8면 있으면 여기 8번이나 여기 4번 면에 여기서부터 감기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다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쪽에 있는 뒤쪽에 스티커를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제거를 하고 요거를 여기 8번 부분에 여기다가 딱 붙여서 끝단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살며시 당기면서 이렇게 감습니다. 그러면은 요 한 단쯤 오면 이렇게 접치죠. 그 다음에 제가 왜 여기 8번이나 여기 4번에 접으라고 시작을 하러 갔냐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 겹쳐지는 부분이 여기가 이제 넓은 면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 면이나 이쪽 면을 사용할 때 넓은 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버그립에서 겹쳐지는 부분을 굉장히 적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넓은 쪽에서 겹쳐지기 때문에 오버그립의 이 좁아진 형태의 길이를 제대로 사용하면서 겹쳐서 감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겹쳐서 감게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이 라켓의 끝단에서부터 지금 이런 식으로 감게 되어 있죠. 왼손으로 라켓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립을 감기 시작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이거는 이제 오른손잡이 방식이고요. 왼손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런 식으로 감으셔야 돼요. 왼손잡이는 그 왼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적기 때문에 왼손잡이도 오른손 그 그립 감듯이 감는데 그러면은 이 그립 적기 접합력 부분이 달라집니다. 뭐가 차이 나냐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우리가 이제 오버그립을 감기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일정 부분 이렇게 겹쳐서 감습니다. 이렇게 겹쳐서 감는데 여기 겹쳐지는 부분을 도대체 얼마나 겹쳐야 되냐 이거를 이제 잘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한 5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 예. 이렇게 두껍게 겹치면은 여기가 좁아져요. 예. 가끔 이제 오버그립 길이가 너무 긴 그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끝단에 자르지를 않고 그거 자르거나 어떻게 처리를 못하니까 여기를 겹쳐가면서 이거를 좁게 만드시는데 이 간격은 어떻게 맞추냐면은 자기 손가락 요 닿는 요 안쪽 면 요 부분을 계산하고 감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를 내가 손가락 폭이 작다 하면은 이걸 좁게 감으시면 되고 손가락이 좀 넓다 하면은 조금 더 넓게 이런 식으로 감으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감으시면은 내 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딱 여기 사이에 딱 이렇게 들어가면은 딱 그립감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립을 감아 가겠죠. 그래서 요 간격은 요 폭을 기준으로 내 손가락이 들어가기 좋은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서 감으시면 되고요. 우선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빨리 좀 갖겠습니다. 그냥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나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립이 남아요. 남죠 이렇게. 예. 남으면은 이거를 이제 가위로 이렇게 자르라는 게 지난번에 나왔던 여기 커팅 이 부분입니다. 이 설명 있는 부분. 예. 근데 매번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오버그립을 감을 때 보면은 이거를 이제 자를 그 도구를 안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여기 보통 이 샤프트 핸들 끝나는 부분 여기다 딱 맞게 딱 감아서 이렇게 마감을 하면 딱 좋은데 이게 길면요. 그냥 이렇게 여러 번 감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핸드 백핸드이기 때문에 이걸 길게 갈 필요가 없는데 투핸드 백핸드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하면 두 개 손이 들어가면 작아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죽그립이나 안에 원그립 그것도 좀 길게 감고 오버그립도 이까지 감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 손이 그까지 간 다음에 그거 감는 것도 괜찮고요. 자르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뭐 길면은 그냥 이렇게 감아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감 테이프로 이거를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마감 테이프 뒤에 보면 스티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감아서 감을 하는데 지금 마감 테이프 하면은 자꾸 이게 떨어지는 게 귀찮아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립 링을 사용합니다. 이건 뭐 그립 뭐 밴드 그립 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부분 다 있는데 없는 모델은 요거 따로 팝니다. 예, 뭐 두 개 뭐 몇천 원 정도 하는데 아니면 예전에 쓰던 낚에서 빼가지고 사용을 하세요. 예,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요걸 요렇게 해서 이거 그냥 씁니다. 예, 원핸드 백핸드이기 때문에 이쪽을 손이 별로 갈 일이 없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그 깨끗한 마감을 원한다 이러면은 요 정도 딱 잡아놓고 길이 맞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르시고 요 정도 딱 오면은 얼추 맞았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이 마감 테이프 스티커를 벗겨내고 요 정도부터 벗겨내면서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딱 고정을 해서 예, 되면은 요게 오버그립을 제대로 감은 상태가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 방향성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이제 오른손잡이 이렇게 감았을 때 요쪽 부분이 요 손가락 끝단 부분이 여기가 각도가 잘 나와요. 근데 반대로 내가 왼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쪽 개가 걸침 이 요 라인에 맞지 않고 반대로 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오른손잡이는 이렇게 감으시면 되는데 왼손잡이는 이렇게 감으세요. 왼손잡이 분들 중에서 왼손잡이 방식으로 감는 걸 모르는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 방식으로 그립을 감으셨다면 오버그립을 왼손잡이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감으십시오. 감으셔서 이 그립 간격 맞추셔가지고 딱 잡아보면 기존에 본인 오버그립 감았던 것보다 훨씬 더 그립 잡는 감이 좋아요. 네. 이쪽 부분이 아니라 여기 손의 끝단에 여기 손 끝부분이 요 방향성이 요게 맞는 게 오른손 왼손잡이 역할인데 그것 또한 내가 그립감 조정하고 그립 압력 그립 기술 구성하는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넓은 쪽이 아니라 좁은 쪽부터 오버그립에 이런 구조가 있으면 넓은 부분이 아니라 이 좁은 부분부터 감기 시작한다는 거고 비닐은 제거를 하고 비닐 있는 부분을 바깥쪽으로 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스티커 부분을 8번이나 4번 베벨부터 시작을 해서 붙여놓고 감기 시작을 해서 감아가고 요 겹치는 간격은 본인 손가락 크기를 고려를 해가지고 간격을 좁게넓게 조정해서 요 부분을 조정하도록 하고 끝단에는 가서 뭐 둘둘 말아도 되고 가위로 잘라도 되고 그 다음에 마감 테이프로 감아도 되고 아니면 그립 링을 사용해서 이런 것까지 알아두시는 게 오버그립 사용의 두 번째 과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을 잘 참고를 해서 오버그립만 제대로 감아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던 테니스보다는 또 한 차례 업그레이드된 테니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립 잡는 감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립 압력 조정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그립법 적용하기도 쉽고 공 타격할 때 훨씬 더 강한 힘, 부드럽게 잡고 있다가 강한 힘을 줌으로써 파워나 스핀, 구질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손에 있는 부상이라든가 파워 적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총체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버그립, 기존에 어차피 있는 오버그립을 사용하고 감으실 때도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제대로 사용해서 감고 적용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오버그립 사용이나 그립용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니스 서버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서브 비밀 노하우 소책자 영상 자료는 유튜브를 검색해도 보이지 않고 카페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한 분들에게만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를 작성하시면 이메일로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수백, 수천 개의 영상이 등록되어 있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채널에서 특정 자료를 보고 싶다면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검색어를 함께 입력하십시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라켓, 그립, 부상, 장비, 레슨 등과 같은 키워드를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함께 검색하시면 서브 아카데미 채널에 있는 좋은 영상 자료를 빠르고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은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과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격려와 응원의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